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무안군 도민과의 대화 장소인 무안스포츠파크에 도착하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가 막아섰습니다. 무안스포츠파크는 김지사와 경찰, 범대위가 대치하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범대위는 김지사가 도민과의 대화에서 광주군 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영업사원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공항 얘기를 안 하신다고 들여보낸다니까요. 하지만 김지사는 거절했습니다. 와서 말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정 당당하면은 그렇게 공개처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범대위와 김지사 간의 대치는 1시간 이상 이어지다 경찰 측의 동선에 따라 도민과의 대화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와서 있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제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진행 관계는 좀 이따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군수실에서 지금 이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보아가면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상 군수와 무안군의회는 범대위에 맡겨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론의 장에 나와서 확실하게 반대하면 반대다. 왜 반대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됐는지를 분명하게 가려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의 만남은 결국 무산됐고 도민과의 대화는 파행 속에 치러졌습니다. 뉴스픽처 AI 윤하입니다.